제가 항상 들판을 막그 파란 들판을 뛰어다니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철부지 같이 뛰어놀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평상시에. 그렇다 보니까 조금 한 7살, 8살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이에 갖고 있는 천진난만함이나 그런 순수함들을 아직까지는 계속 갖고 있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서. 새소년의 키드. 도끼왕을 갖고 싶다. 왕의. 오, 애들이 온다. 애들 오지? 잠깐만. KBS 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저는 DJ 이은지고요. 오늘은 도적 카르소리 배우 김남길, 서현, 유재명, 이현우, 혁. 아, 이끼만 보시죠. 뽀뽀뽀뽀잉. 그런 말. 떨려. 설레. 우와. 수파 한번 나가야지, 수파. 수파요? 수파에 나갈 자신 있어요? 나가면 해. 고맙습니다. 자, 가운데 쪽 지지진도 바라봐 주시고요. 극장에서 만나요. 8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보자. 파이팅! 다시 한번 큰 박수. 약간 이걸 봐야 돼. 오, 맞아, 맞아. 오, 저만 좀 하자. 오, 그래. 안 돼. 이야. 나. 오, 아니, 소림사. 엄청 커. 오. 오이 사시부리. 조금 더 책임감이 이렇게 이쪽에 쿵쿵 좀 더 생겼다랄까. 하세요. 먹지 마세요. 나 맨날 가라. 이거 안 하고 한번 해보자. 이거 안 하고 한번 해봐. 축하합니다. 내 남자지. 내 남자야.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모두가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진실, 그리고 또 뭔가 역사적으로도 또 의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박윤나 배우님이랑 투샷 먼저 찍고 단체 사진. 오케이. 자, 하나. 야, 이거는 이렇게 가면은 밟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잡아도 저 되나? 저 잡아도 되죠. 안 뛰어지죠. 바이.